올해 뉴스를 통해 자치분권 관련 소식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와 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 사실상 올해 내 국회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치분권 강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토크 콘서트 자리. 뮤지컬 형식의 신나는 무대이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시의원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 않습니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또다시 내년으로 넘겨야 할 상황이기 때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볼 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단 한 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만 하고 그 이후 아무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도 가서 또 설명도 하고 장관도 만나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지금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권 초 정부가 공공연하게 드러낸 자치분권 의지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만 해도 분권 강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권한도 많이 분권화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때가 된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법안 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염원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이 자치분권의 또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2020년으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의지를 모아서 좀 반드시 내년에는 이게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진 현재로선 20대 국회 내에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현실. 30년 만에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던 법안은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